산 정상에 나무가 없다 해서 이름 붙은 정선 민동산. 과전민들이 불을 놓아 밭을 일궜던 자리로 이제는 가을이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억새 군락지로 이름난 산이 됐죠. 민동산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해발 800m 지점 발구덕 마을이 있습니다. 과전민들이 모두 떠나고 지금은 단 세 가구만 살고 있죠. 우리는 가을만 되면 잤다느냐고 전쟁이에요. 40여 년 전 민동산 억새밭에다 소를 방목하기 위해 첩첩산중 오지마을로 들어왔다는 부부. 가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냐하면 소 키울 때 가을 되면 소풀이 다 떨어지니까 또 뭐 여기는 또 빨리 춥고 이러니까 아주 그때는 고생했던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이 여기 억새 보러 오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사람 구경도 하고 이러지. 아 옛날에 사람 구경을 못 하셨어요? 여기는 사람 구경을 못 했죠 옛날에. 소하고 우리만 있었죠. 이제는 민둥산에 가을 억새꽃이 핀다는 건 전쟁 같은 잣 수확철이 돌아왔다는 신호라죠. 준비했어? 오늘 날씨가 좋다. 잣도 잘 보이고 또 아무래도 저기 이 그늘이 지니까 해가 맑아야 좋죠. 여기는 우리 큰아들. 여느 굴뚝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잣을 따고 있어요. 왜 작은 아들은 골동품이에요? 꼴통이라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민둥산에서 잣을 수확한 지 올해로 5년째. 이 잣밭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잣이? 잣밭이 한 우리가 한 50만 평 되는데 산이 20만 평에서 25만 평 안 되겠나 싶어요. 이게 나무가 지금 43년 된 거예요. 나무로 치면은 40부터 청년 이제 수확을 하는데 100년 합니다. 이렇게 한 5, 60년은 더 딸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한창 청년입니다. 청년잣. 문제는 나무 꼭대기에 달린 잣송이를 사람이 직접 올라가지 않고서는 딸 수 없다는 것. 아들들이 나선 이유입니다. 이거는 나무로 올라갈 때 쓰는 안전장구고요. 이거는 잣을 떨 때 잣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내가 혹시나 발을 헛디뎌도 얘가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옛날에 또 이거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라가다가 한 번씩 가지가 부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차 싶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겠다 생각 들고. 실제로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죠. 높게는 40m에 이르는 잣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작업. 잣이 하나 달려도 올라가야 되고 10개, 20개 달려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나무마다 잣이 달려 있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요. 진짜 허탕질 때가 있거든. 잣나무는 수령 30년 이상은 돼야 실한 잣을 얻을 수 있다는데요. 나무 아래서는 잣송이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있든 없든 일단 꼭대기까지 오를 수밖에요. 지금은 어때요? 위에 잣이 좀 있어요? 여기는 잣이 많이 달려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매달려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 나무 꼭대기에서 8m에 이르는 기다란 장대로 닿을 수 있는 모든 잣송이를 털어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잣과의 사투.
그야말로 목숨 걸고 딴 잣송이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엄마는 보물 찾기 하듯이 다 찾아요. 알았어, 알뜰히. 힘들게 올라가서 딴 저기 다 떨어놨는 거를 알뜰히 주워야지. 땅 밟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땅이 내려오면은 비행기 타고 내리다가 착륙한 기분이에요. 일단은 아버지가 땅주인이니까 아버지는 일을 안 하셔도 25%. 엄마는 잣을 주스니까 25%. 형은 잣을 따니까 25%. 저도 잣을 따니까 25%. 고생스럽게 딴 만큼 높은 몸값 자랑하는 국산 잣. 하나라도 놓칠 수 없죠. 아유,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아니, 아버지 왜 이게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이게 불숲 안에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 돼요. 가을 한철 큰 벌이가 되는 산중 보물. 몸은 고돼도 이보다 더 어여쁜 게 또 없답니다. 올해는 자식 파인애플 먹네. 자식 귀하다던데 올해는. 자식이 굵어서 파인애플 같다고. 수류탄, 나는 수류탄이라 그러던데. 파인애플가 얼마나 굵은지. 자식 아주냐. 이래 굵으니 뭐. 어머니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은 비빔밥. 산중 비빔밥. 맨날 소풍이야. 맨날. 맨날 바쁘 딸이 싸는 게 일이야. 아이고. 우리는 비빔밥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어요.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가지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어머니의 새참에는 소홀함이란 없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산중 비빔밥. 간을 맞춰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넝넝. 이 맛에 떠날 생각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농사지면서 사는 것도 뭐 요즘 소확행 하는데 우리는 소확행이 아니고 대학행이잖아요. 농장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삶 속에서도 뭐 즐겁게 사는 방법도 있고 또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오히려 지금 더 편해요. 예. 가족이 함께 모여 매일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일 테죠. 억새 꽃 필 무렵 수확한 잣은 바로 세상 밖으로 나갈 채비합니다. 핸드메이드로 한 톨 한 톨 까고 있습니다. 근데 잣이 빈 게 없다. 금방 찼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피잣. 피잣이 되면 이렇게 이제 알을 다 까요. 잣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를 들인답니다. 하나 따서 여기다 볼까? 이건 자연 그대로 이제 요 까면 이렇게 되잖아, 황자. 쌀로 표현을 해주세요. 쌀로 하면 이거는 이제 현미. 얇고 잘 연결했다. 먹어봐, 고소한. 맛있지? 맛있죠. 오래 잣 맛 봐라. 다음에. 아유, 잣 농사지니까 잣 먹지. 아버지 잣 좀 잤어 봐. 네, 아이고, 아유 잣이야 이쁘네. 고소하지. 아유, 고추 맛있네. 기름 절반. 가을을 가득 품은 민둥산 햇잣. 억새 보러 찾아오는 등산객들에게도 가장 먼저 선보인답니다. 처음 이곳에 터 잡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 여기 제가 어릴 때 여기 산속에서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학교까지 거리가 대략 한 8km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산을 매일 내려갔다가 맨날 올라왔는데 사람들 평생 할 등산을 초등학교 때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등산이라서. 둘째 아들 정석 씨는 마을에서 고랭지 토마토 농사를 짓는 베테랑 농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토마토 전공이고
저희 부모님은 산나물 전공이고요. 저희 형은 고추 농사 전문입니다. 그리고 잣은 가족들이 다 같이 하고 따로 또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가을은 토마토 직거래의 최대 성수기.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민동산 토마토 무인상점인데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토마토를 고르고 계좌 또는 돈통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돈을 더 내고 가면 더 내고 갔지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주말이면 채워놓기 무섭게 매진 행렬 자랑한다는데요. 갔다 온 싱싱한 빨간 토마토. 억새 보러 왔다가 눈길 먼저 빼앗겨 하산하는 길에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네요. 에이, 좋은 시간 다 가져갔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 생각보다 있네. 마트에서 팔지만 생각보다 싸고 맛있게 생겼어요. 주인 없어도 알아서들 입금 완료. 그 덕에 가을이면 민둥산을 누비는 정석 씨의 발걸음은 멈출 새가 없답니다. 소를 민둥산 자락에다 방목을 해가지고 맨날 소 찾으러 돌아다니던 길인데 어릴 때는 이 길이 그렇게 멀고 지루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때보다는 거리는 가까운데 힘든 건 똑같아요. 소 포장한 잣을 챙겨 힘겹게 오른 곳은 민둥산 정상 억새 군락지 바로 아래에 있는 쉼터입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주말에는 간단한 먹을거리도 팔고 평일에는 무인 쉼터로도 이용되는 곳입니다. 야, 아까 잣 찾는 사람이 많더라. 아, 이거 포장해서 오느냐고 늦었어. 고생했어. 아주 아기 때부터 저 불알 친구예요. 네. 40년 동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한잔 받고 오늘 고생했어. 바쁜 일상에 잠시 한숨 돌리고 가는 아지트. 너한테 주고 싶었어. 맛이 어때? 지금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사람 공격도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일부러 민둥산에 살면서 안 와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만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네 소문들 전부 끊었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난 알던 네가 빠졌다고 덩실덩실 달래주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걸리 한 잔 에브리바디 세이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이거 기립해야 돼. 기립. 즐기면서 일한다는 느낌이 어떤 건가 생각을 옛날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놀면서도 잣도 팔고 뭐 토마토도 팔고 옛날에 이게 나는 지금도 놀이처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고 이 길을 벗어나고 싶던 시절도 물론 있었죠. 묵묵히 걷다 보니 비로소 보이는 찬란한 날들. 하나 둘 셋. 민둥산에서 지금처럼 민둥산 지키면서 살 거고요. 10년 20년 30년 뒤에도 형이랑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네요. 선선한 바람 따라 일렁이는 억새꽃이 슬며시 등 밀어주는 민둥산이 있어 힘은 들어도 이 가을이 참 좋습니다.